왜 저기래? 좋아서 그래? 아니 분위기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좀 힐링하는 기분이야 여보야. 나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야. 나 지금 일하는 거 같지 않아? 나 너무 좋아. 거기 깼어? 안 깼어. 근데 왜? 심심해? 이 노래 끝나면 갈 거야. 무슨 노래? 근데 지금 노래 틀고 있는 거. 반 흘렀네 반. 한 시간 1분 30초 흘렀네. 아 근데 왜? 이거 팔 근육 아니에요 이거. 지방이에요 살. 살이야 살이야. 아저씨 되고 나서 배도 나오고. 큰일 났어. 아저씨 다 됐어. 에이 이게 뭐야. 귀엽지? 배. 에고 뚱뚱해가지고. 핸드폰 좀 그만 만져라고. 종일 핸드폰 맞고 있냐? 예. 근데 온 김에 인스타를 홍보하고 있는 거야. 아 지금 홍보할 게 없어. 왜? 어? 다 품절돼가지고. 네 여러분 인스 소파 패드 남았다. 소파 패드. 여러분 인스펄스 이용하지 마세요. 품절이나. 얼른 가. 이 노래 끝나고 갈게. 아 긁지 말고. 컴프라이트 먹어도 되지. 먹어. 문 닫아주고. 헐 기철님 뱃살 없었는데 대박이다. 살 안 찌는 체질로 알고 있는데 살 안 찌는 체질이란 없어. 아, 또 답답한 소리 할래? 살 안 찌는 체질은 없어요. 우리 집에 한 달만 있어봐. 내가 진짜 살 찌워줄 수 있어. 아 나 진짜 자신 있어. 살 안 찌는 체질이 어딨어. 난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. 걔네 다 안 찌게 관리하는 거야. 안 찌는 사람들은 안 찌는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를 박살내버리면 살이 쪄야 찔 수밖에 없어. 진짜 우리 집에서 한 달만 살아봐. 한 달 10kg 내가 장담한다. 진짜 그 내가 애기 가지기 전에 그 저희 결혼하기 전에 한번 그 프로젝트 했어야 됐어. 살 찌우기. 단 건강은 책임 못짐. 건강은 책임 못짐.